안녕하세요. 허리케인 김치입니다. 오늘은 서울 드랙 캐바레 행사 날인데요. 서울 드랙 캐바레는 1년에 한 번씩 퍼레이드 행사도 열고, 그리고 연중에 많은, 다양한 드랙 및 다른 LGBTQ 행사를 여는 단체인 서울 드랙 퍼레이드라는 단체가,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주관을 하는 공연 행사예요. 서울 드랙 퍼레이드의 일원인 제가, 공동 기획을 하고, 그리고 MC도 보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저 말고도 많은 퀴어 및 엘라이 공연자분들께서 공연을 해주시는 그런 행사예요. 만약 여러분들도 공연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면 서울 드랙 퍼레이드로 이메일 또는 DM을 보내셔서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많은 분들께 초보자분들이나 새로운 분들께도 공연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연을 보러 오시는 건 누구나 가능하기는 한데 지난번에 1회 때도 그렇고, 요번에 2회 때, 오늘 하는 2회 때도 그렇고, 초고속으로 광속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이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음번 서울 드랙 캐바레 포스터를 올리고, 공지를 올리면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예매를 하셔야지 오실 수가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서울 드랙 캐바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들은 제가 오늘 공연장에 가져갈 물건들인데요. 제가 공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제가 입을 의상 3벌, 오늘 공연이 1, 2, 3부가 있는데, 무슨 시상식처럼 제가 1부, 2부, 3부 때마다 옷을 다 갈아입으려고 하고요. 또 공연도 그때마다 제가 1, 2, 3부에 다르게 하니까, 공연에 어울리는 옷으로 또 갈아입어야 하고, 그리고 가서 메이크업 리터치 할 것들, 그리고 입구랑 야외 등등 세팅할 것들도 있고, 그리고 공연자분들께 드릴 선물 세트하고 관객분들께 나눠드릴 선물들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집이 오래돼가지고 추워서 우풍도 불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때 쓰는 난로입니다.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해방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오늘의 공연 장소인 The Studio HBC. 서울 드랙 캐바레. 아직 문이 안 열려 있네요. 제가 열어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개 깃발을 입구에다가 걸었고요. 그리고 오늘 공연 포스터, 그리고 12월 25일에 하는 크리스마스 캐바레 공연 포스터, 그리고 12월 25일 저녁에 하는 제 솔로 크리스마스 공연 포스터, 그리고 아이샵에서 보내주신 세이프팩, 콘돔과 젤, 세트, 그리고 저희 서울 드랙 퍼레이드 공연해서 저희가 50%의 수익금을 기부하는 청소년 위기 지원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센터 띵동 팜플렛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지금은 리허설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저희 요즘 인생 영화라고 하는 너무 좋은 영화죠. 저도 봤는데 너에게 가는 길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분들이 나오시는 영화 너무 좋은 영화 기회가 되시면은 오프라인에서든 아니면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든지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셨고 너무 좋았다고 하셔서 그리고 여기는 아이샵에서 보내주신 Take an HIV test 포스터. 저희 변천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포스터죠.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Use condom. Take an HIV test. 너에게 가는 길. Yeah. 그리고 모든 공연자분들이 리허설을 하러 이렇게 일찍 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공연을 보러 와주신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는 퀴어 아트 엽서입니다. 리오 안녕. 아, 네. 음악, 뮤직. It's in that phone. 자, 여기는 지금 백스테이지고요. 지금 라이오네시스가 리허설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리허설 하셔야 될 팀들이 한 7, 8팀들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 돼가지고 저도 빨리 의상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얍. 자, 이제 의상도 갈아입었으니까 저는 가서 손님들 맞이하고 공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Hello everybody, how are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드랙 카바레 제 2회 서울 드랙 카바레에 오신 것을 여러분 많이 꼬이네요. 수익금의 절반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지원해주는 센터인 띵동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계속해서 드랙하고 성소수자 행사를 서울 드랙 퍼레이드가 뿌려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료 아주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됐는데 지금 사실 되게 안 떨려 보이겠지만 굉장히 떨려요. 심지어 한국 사람인데 영어 무대를 준비를 해보려고.
해주셨는데 너무 멋진 댄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 친구 세뮤얼. 그리고 저는 허리케인 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드랙 카페레 공연을 잘 마쳤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너무 바빠서. 지금은 이제 공연장 근처에 제 친구들이 운영하는 바에서 저녁 식사하면서 맥주 한잔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